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한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주요 지수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선까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시의 변동성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 실적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월요일장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장 초반에 꽤 큰 하락에서 시작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꽤 많이 회복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만큼 공격적이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데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전망치도 높이고 또한 미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크게 뛰어오르면서 시장 전반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90곳 정도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76%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다고 팩트셋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함께 보시죠. 화요일장 한눈에 볼 수 있는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날은 굉장히 오른 종목도 많았고 내린 종목도 많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올랐고요.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다 보니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섹터 안에서도 방산주 특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도 한번 봐야겠죠. 애플이 0.26% 내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크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빅테크의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애플, JP모건이 이번에는 아이폰 16 수요 개선되고 있다. 계속해서 아이폰 16 수요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장에서는 애플의 주가도 좀 순풍을 보였었는데 일단 0.2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약보합세에 마감을 했죠. 하지만 월요일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긍정적인 의견 많아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터픽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밤사이 꽤 크게 올랐죠. 2%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루프 캐피탈이 매수 의견 유지한 채 목표 주가 $500 제시했습니다. AI 혁신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 담았죠.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0.62% 강세였는데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성장 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메타 조용한 올해의 승자였는데 밤사이에 1%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즈호 증권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650 제시했고요. 광고와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0.4%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제프리스가 보유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 $195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가 $217.97에 마감한 만큼 지금 목표 주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0%가량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게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운영과 거버넌스, 자금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현지 시간 23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런 부분들 총 마진과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울은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제너럴 모터스는 웃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순이익 공개했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9%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로 방어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요일장에서 함께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실적도 좋았습니다. 월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공개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는데 특히 무연담배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5% 이상 하락했고요. 록히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되겠는데 모두 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산업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주도 함께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베스코 태양광 ETF 밤 사이에 1%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상승률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태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다 보면 태양광주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이었는데 이날은 또 올랐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티은행이 퍼스트솔라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퍼스트솔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함께 올랐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다시 주목을 해보면 금리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태양광 주식이다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택건설 관련주 화요일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ETF 밤 사이에 2% 이상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경기가 활성화돼야 주택을 많이 짓고 주택을 많이 사고 고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역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건설주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일단 2년물 국채금리 4%를 돌파한 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그리고 계속해서 4.2% 돌파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회장은 내년 초에 10년물 금리가 4.5%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날 다시 한번 내놨고요. 그 전에 티로 프라이스는 금리가 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를지 과연 이 전망이 들어맞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함께 보시죠. 국제 유가 상방 압력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공급 혼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75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이 금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닝 시즌 순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닝 시즌 분위기 어떻나요? 네,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어닝 시즌 이제 초반입니다. S&P 500 기업 기준 지금까지 14%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20%가량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 영향력을 시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런던 거래소 그룹, 그러니까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기업들 가운데 83.1%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1년 평균치 79.1%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버라이즌, 3M, G 에어로스페이스, 킴벌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이 예상보다 선전한 결과를 내놓으며 오늘장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2.96로 예상치 $2.43를 상회했고 매출액은 487억 6천만 달러로 역시 전망치 445억 9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GM은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에서 부진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 타업체들이랑 다르게 차량 제품 가격을 나름 강하게 고수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실적은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증시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테슬라 있고요. 코카콜라, 또 통신회사인 T-모바일과 AT&T, 램리서치, 또 최근 일부 파업 이슈가 한 달간 이어졌던 보잉도 오늘 밤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장 마감 후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당 순이익 $0.597, 매출액은 254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분기 연속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했던 데다 이달 3분기 인도량이나 로보택시 공개 행사 등 투심을 살려줄 재료가 없었다는 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총 맞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기차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취했던 정책 중 가격 인하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마켓 시그널에서 또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실적 말고는 안정적인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걸까요? 네, 미국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도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이슈도 하머스와 이스라엘, 또 벌써 3년이 넘어버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가 지난 9월 비농업 지표가 선전하며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 9월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측 고용이 유독 크게 증가했던 만큼 이후 일자리 수가 꾸준하게 개선되어 줄 것으로 믿기에는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그만큼 경제 침체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온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불확실성 투성인 시장입니다. 결국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핵심 키워드라며 금 같은 안전자산은 현재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중요한 피난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일부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금을 비롯한 금속 자산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올해 온스당 $2,800를 넘어서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죠. 실제 월가 다수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물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존 리드 수석 마켓 전략가는 금리 하락 추세는 금가격 상승을 부추길 요소가 될 것이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투자자들에 의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금의 가격 변동성을 예상하는 신중론도 있었고요. 또 변동성하면 미국 대선 판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 변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S&P 500 지수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간 3% 또 두 달 동안에는 4.4% 올랐다며 지난 6번의 과거 대선 당시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반영해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선 직후 시장이 전형적인 랠리를 보여왔다는 게 웰스파고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투자은행은 이번 대선의 경우 현재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일 이후 지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당시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엘고어 후보가 경합을 벌이며 대선을 치렀고 그때 S&P 500 지수는 선거 이후 그달 말까지 8%나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는 이번 대선 이후에도 3일 이내에 S&P 500 지수가 한 2에서 5%가량 밀릴 수 있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공화당의 승리 시 트럼프 후보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아 지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당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 측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당시 S&P 500 지수가 3%가량 하락했던 상황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2주도 안 남았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